네, 먼저 다 같이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더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더 보이즈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쇼케이스 시작해보기 전에 대표로 예, 상상극 이상 우리의 반장 네. 상현 씨가 우리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 보이즈가 바로 첫 번째 정규앨범 리빌로 돌아왔는데요. 성장한 음악 모습과 또 멋있는 모습,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더 보이즈 멤버들이 되게 이 악물고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포토타임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순서는요, 단체 촬영 후 개인 촬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 우리 더 보이즈 멤버들 먼저 단체 촬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들을 살짝 밀착해 주시고요. 네, 다 같이 먼저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죠. 네, 우리 더 보이즈의 시그니처 포즈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 포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한눈에 봐도 비주얼적으로도 아주 큰 변화가 느껴지는데요. 그대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몸을 살짝 틀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 모습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오른쪽 끝까지 한번 바라봐 주세요. 2년여 만에 첫 정규 앨범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타이틀곡 리빌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면을 먼저 바라봐 주시고, 아이고 세상에나, 예, 팔들을 걷어붙이고, 예, 무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더 보이즈가 아주 손끝이 아주 매섭습니다. 예,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과 함께 매서운 손끝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왼쪽도 그대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안무의 일부겠죠, 아마도 저 동작이. 네, 좋습니다.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단체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 촬영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에릭 씨부터 개인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멤버분들은 무대 뒤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네, 먼저 더 보이즈의 우리 에너지 막내, 막내 오브 막내 에릭 씨부터 개인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폴더 인사로 시작합니다.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주 투톤 염색이 잘 어울리네요. 신비로운 느낌. 아이고, 네, 매서운 손끝. 좋습니다.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열정이 넘치는 에너자이저 막내 오브 막내 에릭 씨입니다. 왼쪽도 그대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꼬마돌 예쁜 미소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막내의 귀여운 꽃받침. 네, 제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릭 씨였고요. 다음으로 케빈 씨 모시고 개인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씨 나와주세요. 더 보이즈의 달빛 감성이죠. 이번 앨범은요, 울프, 보이, 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케빈 씨의 달빛 감성과 딱 어울리는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빈 씨 정면부터 역시나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역시 달빛 감성 시그니처 포즈 좋습니다. 그대로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네, 달빛 감성. 달빛 감성에서 바로 발톱을 한번 드러내볼까요? 예, 발톱. 예, 우리 리빌의 발톱 한번 드러내보시죠. 예, 아, 좋습니다. 그대로 왼쪽도 한번. 네, 마지막으로 정면 다시 한번. 네, 우리 소년들이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빈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반장 상현 씨 나와주세요. 믿음직스러운 반장 상현 씨입니다. 든든한 우리의 반장 역시나 중앙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예. 아유 포즈가 막 아유 자연스럽네요. 예. 그대로 시선만 오른쪽 바라봐 주시죠. 예, 왼쪽부터 볼까요? 왼쪽. 예. 아유 막 포즈 자판기네요. 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들 보여주고 계시는데 또 우리 성현 씨, 예, 눈웃음이 아주 매력 포인트죠. 예. 아이고. 예, 그대로 왼쪽도 눈웃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이고 세상에. 네, 감사합니다. 성현 씨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더보이즈에서 랩을 맡고 있는 우리 선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씨 나와주세요. 예. 아이고, 빨간 머리가 아주 인상적이네요. 중앙부터 역시나 바라봐 주시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랩으로 더보이즈 노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우 씨입니다. 광합성 선우. 예.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왼쪽 바라봐 주세요, 선우 씨. 아이고. 예. 우리의 너구리가 늑대로 변신해서 돌아왔네요. 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저 포즈가 무대 위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구현이 될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의 선우 씨 고맙습니다. 아, 예. 좋아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선우 씨 무대 뒤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더보이즈의 선물 현재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씨 청순한 발걸음으로 예 나와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더보이즈 현재 씨도 중앙부터 바라봐 주시죠. 예. 독보적인 비주얼로 헤어나올 수 없는 더보이즈의 버뮤다 멤버로 불리고 있는데요. 왼쪽도 한번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청순한 모습 뒤에 장난꾸러기 같은 면모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반전 멤버입니다. 예, 오른쪽도 시선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네, 현재 씨. 다시 한번 중앙. 예. 귀여운 V로 마무리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현재 씨. 무대 뒤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영훈남, 우리의 영훈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즈의 영훈 나와주세요. 네. 아, 밝은 머리로 변신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역시나 중앙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더보이즈 미친 피지컬의 소유자입니다. 언뜻 봐도 한 13등신 돼보이죠. 예. 그대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매서운 발톱 한번 드러내 주시죠. 예. 아유. 앙. 예. 네. 왼쪽을 보고도 앙. 예. 역시나 귀여운 V로 예. 더비들의 심장을 녹이면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훈 씨 무대 뒤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더보이즈의 주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씨 나와주세요. 많은 팬들의 이상형 주연 씨. 네. 아이고. 네. 역시나 중앙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더비들의 첫사랑 기억 조작남입니다. 예.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우리 주연 씨. 예. 리빌의 컨셉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포즈 좋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포즈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리빌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포즈 오른쪽도 부탁드려요. 예. 아. 감사합니다. 중앙을 보고도 예. 고맙습니다. 더보이즈 주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학년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즈 상큼 미소 주학년 씨 나와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역시나 중앙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 앨범에서는 또 어떤 매력으로 더비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지 무척 기대가 많이 됩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블랙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아. 눈빛만으로도 막 충분합니다. 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눈빛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리빌의 발톱 한번 드러내주시죠. 우리 주영연 씨도. 아이고야, 예. 그렇게 해서 옷이 찢어진 거군요. 예. 왼쪽도 한번, 예. 오른쪽도 한번, 예. 감사합니다. 주영연 씨 촬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큐 씨 나와주세요.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작, 큐 씨입니다. 네, 역시나 중앙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엄지척으로 시작하네요. 보조개가 매력적인 우리의 큐 씨. 오랜만에 큐 씨의 시그니처 포즈도 한번 볼까요? 예, 큐, 예. 아, 이걸 봐야 쇼케이스 시작인 느낌이 듭니다. 예, 왼쪽도 한번, 예. 네, 매서운 포즈. 내가 늑대소년이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내가 늑대소년이다. 예. 아. 이마를 드러낸 머리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예, 우리 큐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더보이즈의 제이콥씨 개인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즈의 스윗보이스 제이콥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나 중앙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스윗 보이스이자, 예, 스윗 페이스이기도 하죠. 예, 달달한 이목구비가 정말 훌륭한 우리의 제이콥 씨. 왼쪽도 그대로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대로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올블랙 착장으로 역시나 제이콥 씨도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주셨습니다. 미담이 넘쳐나는 더보이즈의 공식 천사입니다. 우리의 제이콥 씨. 따뜻한 미소로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예. 하하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콥 씨. 무대 뒤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더보이즈의 새로움입니다. 뉴 씨 모셔보도록 할게요. 뉴 씨. 네, 안녕하세요. 역시나 중앙부터 바라봐 주시죠. 우리 뉴 씨는 더보이즈 활동 내내 밝은 머리색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두운 톤 다운된 머리색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찰떡처럼 좋습니다. 세련된 포즈.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네. 그대로 왼쪽 끝까지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뉴 씨.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둘, 셋! 백스터 보이즈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반갑네요. 먼저 한 분 한 분 또 우리 기자님들께 개인 인사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현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보이즈 반장이자 상상 그 이상 상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에너지 막내, 카리스마 막내 에릭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케빈 씨.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달빛 감성 케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광합성이자 메인래퍼인 써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선물 현재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영훈남 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주현, 주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상큼미소 주황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작, 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스윗보이즈 제이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새로운 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앉아서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콩글레츄.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만큼 기분도 아주 남다를 것 같은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저희가 이제 데뷔 2년 조금 넘었죠. 네, 그 정도 만에 첫 정규 앨범으로 나왔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더욱더 심혈을 기울이고 또 많은 노력을 담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아홉 곡으로 이제 트랙들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데 한 곡 한 곡 전부 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우 씨의 멋진 컴백 소감이었고요. 이제 무대를 보고 나니까 정말 타이틀곡 제목처럼 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예, 굉장한 카리스마가 보였었는데 비주얼도 그렇고 음악까지 굉장히 성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도 제가 보고 왔는데 이제는 더 보이즈가 아니라 더 맨즈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더비들에게. 좋습니다. 다른 분들 소감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현재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 현재입니다. 네, 작년 8월 DDD 활동까지는 저희가 청량하고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이번에 정규 앨범 리빌로 컴백했는데 리빌은 저희가 이제 숨겨두었던 본 모습을 약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한번 활동해 볼 생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어서 우리 더비들이 벌써부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영훈 씨가 네. 그 아름다운 쇄골을 다쳤었어요. 쇄골 부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함께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네, 지금은 거의 다 호전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멤버들이 안무를 진행할 때 제가 그때 회복 중이어서 함께 참여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중에 무대를 하다가 도중에 빠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11명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우 씨 고마워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빠른 쾌유 완치를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앨범 타이틀과 타이틀곡 이름이 같아요. 먼저 이번 앨범 타이틀 리빌은 어떤 의미인지 누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리빌. 네. 리빌은 드러내 보이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더보이즈만의 반전 매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더보이즈가 데뷔 이후에 정말 큰 변신을 했거든요. 정말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한 다양한 스타일, 그리고 저희의 성장, 그리고 가능성들을 아낌없이 드러낼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상현이었습니다. 예, 우리 상현 씨 아주 의지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멋진 무대를 선보인 타이틀곡 리빌 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주현 씨가 예.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주현입니다. 네, 타이틀곡 리빌은 굉장히 애절하면서도 강렬한 사운드와 그리고 중독적인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이고요. 그 해가 뜨는 낮에는 자신의 마음을 숨겨서 멀리서 지켜보다가 이제 달빛이 비치는 밤이 오면 나의 마음을 드러낼 테니 너도 내 모습을 한번 봐달라는 소년의 마음을 늑대에 빗대어 표현한 곡인 것 같습니다. 무대는 퍼포먼스는 굉장히 강렬했는데
가사를 제가 보고 왔거든요. 네, 가사 슬프더라고요. 굉장히 슬퍼요. 네. 맞아요. Down for love. 네, 네. 너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낮추겠다는 수그리겠다. 뜻이거든요. 예. 네. 하, 퍼포먼스도 살짝 수그리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한번 들었는데도 Down for love, Down for love. 예, 귀에 확 꽂히는 멜로디. 정말 한번 듣고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예, 잊혀지지 않는 포인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멤버들이 직접 뽑는 리빌의 킬링 파트는 무엇인가요? 예.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뉴씨? 네. 네,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뉴입니다. 네, 전곡이 킬링 파트라서 고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이번 타이틀 노래 중에 마지막 가사에 모든 걸 드러낸 밤, 이젠 내 모습을 똑바로 봐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저희 앨범이자 타이틀곡의 곡명, 그리고 이 가사의 주제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마지막 가사에 나타내어서 정확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킬링 파트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또 노래의 주제 같은 파트를 또 우리 뉴 씨가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장인들입니다. 퍼포먼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안무 역시 눈이 정말 많이 가는데요. 리빌의 포인트 안무, 역시 우리 메덴파덴 우리 큐 씨와 충선이 아름다운 우리 주현 씨가 한번 포인트 안무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예. 저희 이번 포인트 안무 이가리 춤을 보여드리도록 이가리 춤이요? 네. 예, 이가리 춤. 5, 6, 7 I'm down for love, down for love. I'm down, down, down for your love. Yes. 와, 멋있다. 네. 아, 그 이가리 춤이군요. 마지막에 예, 아 마지막에 아 이가리 춤 그리고 그 전에 이가리 전에 발톱을 또 드러내고 네, 예. 맞습니다. 도비들의 사랑을 긁어 모으겠다. 예. 맞죠, 맞죠. 돈과 명예를 긁어 모으겠다라는 어떤 우리 더보이즈들의 굳은 의지가 보이는. 또 퍼포먼스였습니다. 우리 이가리 춤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정규 앨범인 만큼 아주 다양한 장르와 트랙으로 이번 정규 앨범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소년의 정체성과 스펙트럼을 확장한 앨범인 더보이즈표 소년 음악 전집. 요것도 소개 부탁드려요. 우리 학년 씨. 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주학년입니다. 네. 소년 음악 전집은요. 청량한 분위기의 곡부터 다크한 카리스마 곡까지 다양한 트랙으로 9가지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곡을 히트시키신 우리 켄지 작곡가님, 그리고 또 발라드 명가 모노트리 프로듀서 이주영 작곡가님 외에도 뛰어난 케이팝 작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도 작사와 작곡에 참여를 해주셔서 더보이즈만의 소년 음악 전집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전 멤버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도 있더라고요. 마지막 네, 트랙인 네, 네, 맞습니다. 예, 스프링 스노우.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비들을 향한 팬송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스프링 스노우. 예. 어떤 노래인지 우리 선우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스프링 스노우. 예. 네. 네, 더보이즈의 선우입니다. 이제 스프링 스노우는 저희 더비 이제 팬송. 팬송이고요. 이제 주제를 처음 정할 때 이제 더비는 4월 3일 날 생겨났고 이제 저희 더보이즈는 12월 6일 이렇게 봄과 겨울이라는 계절에 저희가 이렇게 또 생겨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절의 속성상 봄, 여름, 가을, 겨울, 봄과 겨울은 가장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는 다시 겨울 바로 옆에 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점을 저희가 더비를 아직 몰랐을 때 만나기 전에는 이제 1번과 4번 이제 1번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더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반대쪽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바로 옆에 봄이라는 저희를 녹여준 그런 봄이란 계절이 있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가사들. 네, 그리고 그런 멜로디를 저희 더보이즈 멤버들이 같이 창작을 해냈습니다. 이 곡 소개를 꼭 직접 듣고 싶었어요. 정말 대치동 일타 강사님처럼 네. 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네, 곡 소개. 우리 선우 씨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에는 유닛곡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유닛곡들이 있는지 우리 현재 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현재입니다. 이번 앨범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선보이는 저와 상인이 형, 그리고 영훈이, 제이콥, 케빈, 유해, 그리고 보컬 유닛곡인 시간의 숲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퍼포먼스 멤버들인 큐, 주연, 학년, 선우, 에릭의 흔적이라는 곡도 있습니다. 두 곡 다 색다른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조만간 무대 위에서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유닛곡과 멤버들의 작사, 작곡 참여가 있는 앨범인 만큼 좋은 곡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타이틀곡 이외에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곡 있을까요? 제이콥 씨?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제이콥입니다. 네, 모든 곡이 좋지만 저는 솔티 그리고 스프링스 오브 스노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와우. 솔티는 네, 저희의 소녀미를 잘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곡, 안무, 가사까지 되게 유니크한 곡이어서 네, 저희 더보이즈를 잘 표현하는 것 같고요. 이제 스프링스 노우는 저희가 모두 작사 그리고 작곡까지 참여한 곡이고 더비들한테 주는 선물 그런 곡이어서 네,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솔티와 스프링 스노우리 제이콥 씨의 추천이니까 더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곡이 일단 추천곡이니까요. 전곡을 한번 순서대로 쫙 한번 들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정규 앨범이라 준비하는 동안에 에피소드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앨범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케빈 씨? 네,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앨범이다 보니까 곡 하나하나마다 이제 어떻게 연출을 할지 연구를 하면서 정말 녹음실 들어가서 연기를 하는 했던 기억이 났는데요. 정말 이 정규 앨범을 통해 저희도 몰랐던 저희의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또 이제 뭐 엄청난 노력을 또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기까지 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우리 케빈 씨의 대답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흔적이라는 곡을 녹음할 때는 거의 예, 꿈꾸듯이 예, 주무시면서 녹음했다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에릭 씨 맞죠?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곡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예, 그 곡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자정에 공개됐거든요. 정말 대단했어요. 예. 아, 뮤직비디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 혹시 있으신가요? 에릭 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저희가 뮤직비디오 이제 굿모신 촬영할 때였죠. 아무래도 저희 안무가 이번에 정말 파워풀하기 때문에 힘이 들기도 되지만 동작도 되게 커요. 근데 저희 메인 댄서를 담당하고 있는 주현이 형이 춤을 열심히 추다가 바지가 이제 찢어져가지고 잠시 촬영을 중단하고 이제 꼬메로 갔던 그게 순간이 기억에 남는데 그만큼 저희 안무 되게 파워풀하고 멋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선혜입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기억이 남는 장면은 에릭이 말했던 것처럼 안무 이제 단체 군무신이 굉장히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후에 나오는 단체 댄스씬 네 거기가 잡혔을 때 그리고 현재 형과 주현이 형이 Time of the Sun Wolf 이거 딱 할 때 그 장면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보고 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첫 시작이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예, 그 가죽 초크를 차고 우리 저 주현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뒷모습으로 경추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네, 예. 저도 그렇게 뼈가 예, 뼈가 탁 튀어나오는데 예, 경추 미남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모습 가죽 초크한 모습도 활동 중에 또 만나볼 수 있겠죠. 우리 더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더보이즈가 첫 콘서트도 앞두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너무 궁금해요. 우리 반장 상현 씨. 네. 항상 저희가 단독 콘서트가 목표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첫 정규 앨범이 끝나면은 이제 저희가 콘서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 큰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저희 더보이즈가 데뷔 후에 2년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이라 그런지 말씀하실 때 굉장히 호소력이 느껴지네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아, 감정이 묻어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콘서트 때 어떤 그런 다양한 유닛 곡들, 무대들, 그리고 비하인드 영상, 뭐, 우리 주현 씨 바지 터진 영상 같은 것도, 예,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팬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열정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앨범, 이번 앨범, 한마디로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에릭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이번 저희 더보이즈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은 이제 울프문. 울프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울프문. 네, 네. 울프문. 울프문. 네. 울프문은 이제 달의 뜬 늑대이자 첫 번째 보름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새해 가장 먼저 뜬다는 울프문처럼 올해 저희 더보이즈가
가장 먼저 떠올라 환히 비추는 그런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울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보이즈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리빌은 울프문이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앨범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를 위해서 멤버들은 먼저 퇴장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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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더보이즈 멤버들 나와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바로 예 착석해 주시죠. 우리 네, 멤버들. 네. 네, 우리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 주시면요. 저희 스텝이 바로 예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앞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전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대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리빌 늑대소년 콘셉트가 인상적이었는데 빅스, 엑소, 워너스 등 다른 팀들도 늑대 모티브로 한 팀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들과 다른 더보이즈만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은 늑대라는 컨셉에 되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보이즈는 이번에 늑대소년 그 강렬함과 카리스마가 있지만 그 안에 뭔가 서정적이고 뭔가 그런 신비로운 매력이 좀 특별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큐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강렬한 매력도 있지만 또 그 슬픈 가사를 담고 네. 있는 아주 다양한 매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네, 네. 우리 리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 질문.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멤버들이 정규앨범 활동 통해서 각자 드러내고 싶은 새로운 모습이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주연 씨가 더쇼 새 MC 발탁되셨는데 혹시 소감이나 각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주연 씨의 예,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더쇼 MC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저희가 정규 앨범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은 이전에는 보여드리지 않았던 약간 섹시하고 카리스마 있고 좀 치명적인 모습을 좀 드러내고 싶고요. 그 전에 저희가 소년의 모습만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더쇼 MC가 되었는데 더보이즈의 이름을 걸고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더보이즈의 이름을 걸고 더쇼 MC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아주 다부진 각오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섹시한 모습도 기대해달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 네, 왼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저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늑대소년 컨셉인데 좀 멤버들이 생각했을 때 이번 컨셉을 제일 잘 소화하는 멤버는 누군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퍼포먼스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최영준 안무가가 참여한 걸로 이렇게 보도자료에 소개됐는데 좀 보니까 무대 끝나고 숨이 찰 정도로 고강도 안무더라고요. 좀 체력적인 소모가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여기에 좀 더 붙여서 주학년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최영준 안무가랑 또 인연이 깊잖아요. 이번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어떤 평가를 해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입니다.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늑대소년 컨셉트를 잘 소화한 멤버는 물론 제 멤버 다, 저 포함한 11명 다 잘 소화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우리 잘생긴 주현이 형과 또 영훈이 형이 잘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훈이 형이 머리색을 또 염색을 했어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발색을. 정말 원래 잘생긴 얼굴이 더 잘생겨 보이고 되게 치명적이고 주현이 형은 되게 키도 크고 춤도 잘 추는 형인데 이번 늑대 그런 늑대소년 컨셉트 안무와 그런 포인트를 정말 형이 잘 살려준 것 같아서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잘 소화하고 그리고 이번 안무 솔직히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되게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준 쌤께서 정말 저희를 잘 가르쳐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에 저희가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저희 팀 내에서도 메인 댄서를 담당하고 있는 큐형과 주현이 형이 정말 많이 고생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멋진 안무를 또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활동도 더 멋지게 힘차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릭이었습니다. 예, 에릭 씨의 멋진 답변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주학년 씨는 다시 한번 우리 최영준 안무가님과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어땠나요?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주학년입니다. 예전에 프로듀스 101 했었을 때 최영준 안무가님이랑 한번 같이 곡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인상이 깊어서 제가 회사분들한테 아, 영준 선생님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영준 선생님이 저희를 좋게 봐주셔서 올리원 때부터 저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네, 블룸블룸도 하시고 이번 안무 리빌까지 하시면서 영준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더보이즈는 갈수록 성장하는 게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준쌤 사랑합니다. 최고. 아, 좋습니다. 예, 엄지척까지 이렇게 영준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의 소중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바로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 중앙에 계신 기자님, 예,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톱스타 뉴스 김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정규 앨범 발매한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신인상도 많이 받고 되게 많은 공연도 해봤는데 이번에 정규 1집이니까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뭐 그런 행사나 뭐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앨범 활동 목표, 뭐 차트인 목표 이런 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규 1집에서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선우 씨. 네,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이 선우입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좀 컸던 목표는 이제 단독 콘서트였고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었고 3월 달에. 그래서 일단 저희는 단독 콘서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앨범에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좀 유닛 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닛으로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현실이 돼서 퍼포먼스 팀 그리고 이제 보컬 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네, 그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그 첫 정규 앨범 활동 목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더보이즈 상현 씨? 상현입니다. 또 주연이가 MC가 됐잖아요. 더쇼 MC도 네. 되고 또 학년이랑 현재도 배틀트립에 출연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저희 더보이즈가 다양하게 이제 출연도 하고 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꼭 출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MC를 하게 될 더쇼에서 저희가 1등을 한다면 굉장히 또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유, 네. 또 우리 저 영훈 씨가 또 많이 울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 또 눈물 젖은 빵이 되겠네요. 아, 예. 좋나요? 아, 저 그리고 저도 한번 저희 더보이즈 킬이 나가보고 싶은, 출연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제가 연습이 끝나고 숙소에 도착하면 항상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아는 형님. 이제 멤버들과 정말 야식을 시켜먹으면서 웃으면서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인데 기회가 된다면 꼭 저희 더보이즈 멤버들과 아는 형님의 출연해서 형님들과 함께 즐겨보고 싶습니다. 꼭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그 프로그램에 나가면 우리 더보이즈 멤버들 다양한 매력과 끼를 그쵸. 한껏 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질문 준비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네. 이번 정규 앨범을 컬러로,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어떤 색깔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예. 영훈입니다. 영훈 씨, 예. 네. 레드요. 아, 레드. 네. 예. 레드. 뭔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지금 우리 저희들의 컨셉이랑 레드 자체가 매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선우 머리색도 그렇고요. 선우 씨, 그 활동 중 가장 강렬한 컬러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네,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탈색을 두 번째, 블룸블룸 때 이후로 두 번째 하는데 이제 되게 땀이 흘리면 이제 피가 흘러요 많이 여기서 근데 상큼한 곡이 아니라 또 서정적이고 또 분위기가 있는 곡이어서 살짝 저를 더 연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도구가 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레드라는 컬러에 동의를 하십니까? 혹은 다른 컬러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Q씨? 네 Q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블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또 레드 말한 것처럼 레드에 또 블랙이 너무 잘 어울리고 뭔가 모르겠어요. 뭔가 늑대하면은 블랙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멤버들 착장처럼 네. 예, 이번 앨범 블랙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제 곡들을 들어보면은 블랙과 레드도 있지만 이제 화이트 네, 화이트라는 색도 잘 어울리는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네 전곡을 다 들어보시면은 아, 왜 블랙과 레드, 레드, 그리고 화이트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또 멤버들이 이번 앨범을 또 색깔로 표현을 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우리 질의응답 시간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보이즈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리뷰 쇼케이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네. 네. 네.
네, 우선 더보이즈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리빌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할 건데요. 늘 초심 잃지 않고 되게 성실하고 꾸준한 더보이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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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 음원과 앨범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들을 더보이즈 멤버들 이어갈 텐데요. 앞으로 활동 각오, 예, 다부진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더보이즈 이번 첫 번째 정규 앨범, 올해 첫 번째 정규 앨범이죠. 저희 멤버들 정말 연습실에서 땀 흘리면서 이 악물고 엄청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 만큼 많은 분들께 사랑받는 앨범이었으면, 활동이었으면 좋겠고, 또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고, 곡도 많이 들어주시고, 3월 달에 콘서트도 재밌을 거니까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리 씨만 다른 마이크를 쓰는 거 아니죠? 예, 굉장히 네, 목소리가 큽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에릭 씨의 에너지처럼 우리 더보이즈 멤버들 다치지 말고 이번 활동 잘 에너지 있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솔티 무대는요, 6시 이후로 공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와, 더보이즈의 활발한 활동 저도 계속해서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면서 우리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베스트 더보이즈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즐히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즐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